예, 안녕하십니까. 취직기업 K-Defense 김영수 대표입니다. 취직기업 K-Defense는 2020년도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현재 저희의 주력 제조 제품은 공기옷기고요. 그 외에 소방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여러 다양한 그 헬멧부터 신발까지 다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전문 회사입니다. 다양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품들을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옷기가 저희의 주력 제품이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잠깐 공기옷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와이드 풀페이스 마스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각을 최대한 넓게 만들어서 소방관의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와이드 풀페이스 마스크를 적용했고요. 공급 밸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퍼지 버튼을 두어서 공기옷기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밀착이 되어야 그 공기 공급이 되는 FBO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공기가 공급될 수 있는 형태로 퍼지 버튼을 두어서 대기배기 상태에서도 공급이 가능할 수도 그렇게 공급 밸브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 다양한 디지털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계식 압력과 디지털이 동시에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이름을 넣을 수 있고 주위 온도도 확인할 수 있고 고도도 여기 보입니다. 고도 같은 경우에는 100m로 표시가 되어 있다 가정했을 때 정확한 층수는 모르겠지만 대략 몇 층에 있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맨 오른쪽은 사용자의 잔여 사용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호흡 패턴을 인지해가지고 잔여 사용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압력이 몇 바가 남아있냐기보다는 이제 사용 시간이 몇 분 정도 남아있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인명 구조 경보기 패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동 경보 그리고 자동 경보 한 30초 정도 움직임이 없을 때 자동 경보가 울리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저희가 주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소방관의 또 하나의 눈이라고 보아집니다. 현재 각 개인마다 지급되어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공기옷기에 100% 저희가 적용해가지고 소방관의 어떤 환경에서도 열화상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도 표시가 되어 있어서 여러 다양한 사고 현장에서도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전도 방식의 통신키트입니다. 일반적인 그 통신은 외부 소음이 그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관절을 두어가지고 사람의 얼굴 모양이 맞게끔 접촉할 수 있게끔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외부 소음이 없게끔 해서 정확한 목소리가 전달되게끔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부분은 확성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확성장치는 그 시끄러운 현장에서도 큰 목소리로 전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볼륨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전기와도 연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에 100%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PSAT 재난안전 단말기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압력 표시 장치인데요. 탈부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색깔로 300에서 150까지는 녹색, 150에서 75바까지는 황색, 75바 이하에서는 적색으로 표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75바 때는 외부에서도 적색으로 표시되는 게 보여서 동료 대원이 정면으로 보면서 너 압이 없어 빨리 탈출해 이런 부분에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5바 이하에서는 진동이 울려서 촉각으로도 느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통신 장비 HUD가 모두 다 탈부착이 된 이유는 면체 세척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롭게 선보이는 장비가 RIT 장비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기옷기에 급속 충전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비어있고 한쪽이 300바 정도 차 있을 때 급속으로 150 압력평이 일어날 때까지 1분 이내에 급속으로 충전하는 그런 형태의 장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EBSS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압 안전 장치입니다. 보조마스크나 이런 쪽에 연결을 시켜서 중압의 공기를 급속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인데요. 이 부분은 그 중압의 공기를 공유시키는 그런 장치입니다. 낙하사고에 쓰러져 있거나 그랬을 때 중압으로 연결하면 100% 그 공기를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급속충전장치하고 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잠깐 오시면 저희가 이번에 뭐 R&D를 헬멧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요. 비상탈출 장비도 이번에 소방청 R&D로 저희가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개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제어업 장비입니다. 소방의 어떤 사건 사고 위험에 있는 부분이 다 사용 시간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4시간용 호흡 장비인데요. 해외 제품들이 오래 전부터 국내에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고가 제품이죠. 4,000만 원 이상의 제품들을 공급을 해서 판매하는 뭐 그런 형태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최초로 국산화를 시켰습니다. 내가 내뱉는 CO2를 그대로 흡착을 하고 부족한 산소를 공급을 시켜서
그리고 냉각을 시켜서 호흡하는 것은 공기가 호흡이 됩니다. 물류센터 화재나 아니면 장대 터널, 지하철 이런 데서는 굉장히 공기호흡기 사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떤 솔루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기호흡기는 용기를 추가를 시키거나 그런 무게 제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저희가 조력적으로 한 게 이거 제홉 장비, 4시간용, 최대 4시간용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소모품입니다. 국산을 했기 때문에 모든 소모품 비용을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공기호흡기 가격이 굉장히 좀 고가 제품들이죠. 그래서 공기호흡기 한 3대 가격이면 이 제품 한 대를 살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 2호선이 굉장히 깊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공기호흡기 한계를 충분히 개선한 그런 어떤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방용 전동식 호흡기입니다. 잔불 제거나 화재 조사할 때 방독 방진 마스크를 일반적으로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누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 발암성 물질들이고 그거 호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그 물질을 걸러 그 필터링 해가지고 전동으로 호흡을 시키는 장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압이 걸립니다. 양압이 걸리기 때문에 외부 유독 가스가 절대 안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랜턴이나 이런 기능이 있어서 라이터 기능이 있어서 그 화재 조사할 때 그 어떤 그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여기에 탈부착이 가능한 용접면까지 부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안에서 외부로 공기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안에가 시원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소방 환경에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에 KD넷인데요. 공기호흡기는 모두가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갖다 대면 여기 출동과 복귀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출동했을 때 공기호흡기 사용시간이 45분용이다. 그러면 여기 사용시간을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세팅한 이후에 만약에 복귀를 안 눌렀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람이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기호흡기를 구매하면 무료로 저희가 이 부분은 배포로 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고무제 안전화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이런 식의 내답판이 어떻게 보면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플렉시블하지도 않고 불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어떻게 보면 80% 정도만 방할 수 있는 사건 사고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은 아예 내답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탄원단으로 신소재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플렉시블하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100% 신발 밑창을 커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방관님들도 이번에 전시기관을 통해서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그런 안전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에서 제조를 직접 합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가 이번에 소방청 R&D를 어떻게 수주를 하였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방아 헬멧입니다. 15억의 예산을 3년 동안 받아서 추진하는 과제인데요. 신소재를 적용하고 조금 더 경량화해서 소방 활동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비상 탈출용 장비인데요. RIT 장비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무엇보다 국산화가 우선입니다.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을 국산화하는 데 저희가 주력하고 있고요. 12억의 예산을 받아서 컨소시엄과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국산화해서 좀 저렴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해서 최상의 부분을 개발하고 나아가 해외 인증을 통해서 K소방을 알리는 데 주력할 수 있는 그런 K디펜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